사실이야. 오늘은 형제봉입니다. 맨발 준비 됐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솔쌤이고요. 아, 맨발 포기 있게 시작했는데 춥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낮을 맨발 러싱으로 즐겨보겠습니다. Everyday Racing 10월 29일 9시 54분 이미 맨발 러싱 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바닥도 그렇고요. 주변도 그렇고. 제 느낌도 그렇고. 땅이 많이 젖어 있어요. 촉촉해서 춥다. 발시렵다. 축축하고 따끔따끔합니다. 밤가시 천국. 엄청 큽니다. 여기 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구복암이라는 절이에요. 아, 춥다. 아, 춥다. 제가 오늘 일찍 시작했어요. 탐방객 수 체크. 끼 지나갑니다. 저보다 부지런한 맨발러가 계시네요. 양말도 안에 있어. 맨발 하시는구나. 길이 없다. 다시 내려가야 돼. 점프 몇 번 했는데 저 마지막에 길이 없군요. 계단이 새로 만들어졌네요. 언제? 어느새 만들었대요 또? 네,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아, 얼마 전에요? 네. 어, 여기도 계단 없었는데 전부 다 온 산의 데크와 때문에 여기도 계단 있고요. 제가 오면서 춥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옷을 재정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려면 땀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딱 하고 고고씽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추워도 금방 열나고 땀 나옵니다. 출발! 잘랐다. 자연보호. 자연훼손입니다. 자연보호. 자연훼손. 어디 가시라고? 여기요. 네, 오세요, 오세요. 다 됐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아, 여기 건너편은 못 간다. 너무 멋진데 건너편은 못 가. 뛰면 비탈이라서 커라요. 저렇게 무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바위 언덕에서 내려왔잖아요. 여기는 또 냉동실이에요. 급 추워졌어요. 해도 없고 약간 골짜기 느낌이라서 춥네요. 야, 얘 몇 미터? 한 5미터? 5미터 상관에 5미터 상관에 완전 호초초초 서늘해요. 우와. 올라오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향기 찍나? 보기만 해도. 시그니처 바위니까 이건 찍고 가야죠. 여기도 데크가 생겼네요. 단풍이 반 정도는 들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보현봉 밑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만. 여기 보현봉 아래에요. 여기를 건너야 되네. 와, 와. 일로 올라갈게요. 이제 아오봉의 화려함은 끝나고 아주 소박하고 듬직한 형봉으로 갑니다. 이곳이 형제봉의 형봉인지 그냥 언덕백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형봉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언덕을 좀 올라와야 되고요. 여기가 형봉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A4 용지에다가 코팅해갖고 형봉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오래돼서 날아갔나봐요. 날아가 버렸나봐요. 여기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여튼 형봉 참 점잖죠? 형은 과묵하고 말이 없습니다. 높이도 뭐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아우봉에서부터 바위길을 많이 넘어와야 돼요. 형봉에서 내려가고 이제 형제봉은 끝났습니다. 능선으로 접어들게요. 여기 아래쪽이 나홀로 다방이었거든요. 저 혼자 원폭 들어가는데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곳. 근데 여기 명상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요. 형제봉은 등리니 코스로 좋고요. 혼산하기 좋아요. 혼자서 고요히 명상하면서 오늘은 좀 활기차지만
혼산에도 좋은 그런 곳. 너는 시방 모호냐? 지금 단풍질 시기에 얘가 정신이 없네. 진달래가 몸을 가졌어요. 아우 예쁘다. 고마워. 멋진 모습 보여줘서. 능선길은 다 그냥 이렇습니다. 형제봉 능선길. 형봉까지 갔다 왔지만 이 능선길을 조금 더 가야 되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 뭐 부모님 같으네. 이 길 자체가 가을이네요. 가을가을하다. 가을이다. 나도 옛날 수강 한번 가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바위 넘어질까봐 억수로 재놨네. 명당입니다. 식당. 식당 명당. 1.2kg. 아, 네. 저 8년이요. 하나씩 왔네. 길이 너무 아파. 엄청 기네. 속도가 안 맞아. 놀래우라. 놀라워라. 네, 그래요? 여성까지 갑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넘죠. 보물이 넘죠.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골짜기에 저 맞은편으로 올라가야 돼요. 가파르죠. 갈 수 있습니다, 금방. 가을 등산계 단풍놀이 오셨나. 많이 빠져나갔지. 안 빠져나갔지. 삼대대에서 많이 나왔지. 나와가지고 삼대대 백운용 앞으로 거기 있나.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뭐 옆에 남자분도 힘든다 하는데 뭐 뭔 소리 하고 이제 다 비추는 게 잘하잖아. 비추는 게 안 돼요. 형제봉 능선에서 봤던 까마득한 대성문 다 왔습니다.
너무 많으셔서 사이사이. 야, 대성분이다. 대성분 통과. 지금 평대봉 1.9km니까 평대봉에서부터 1.9km 씩씩하게 오시면 대성문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으면 인증하고 계속 저의 갈 길로. 대규모 산님들 헤치면서 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길은 좁은데 워낙 많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보폭이 다 같고 속도가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이사이 잘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많이 뛰었어요. 원래 단체들은 좀 늦거든요. 속도가 처져서. 그래서 단체들 사이에 껴서 잘 왔습니다. 앞지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잘 통과해서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단체줄은 아직도 안 올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보통은 이쪽에서 대남문에서 문수봉으로 갔는데 오늘은 계곡길로 갈게요. 혹시 예쁜 단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태연이 여기 와. 맨발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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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 나중에 시작. 안 해. 나중에 다음에 다음 기회 다음 기회 꼭 해보세요. 네. Earthing 그냥 맨발이 아니고 지압이 아니고 Earthing. 뭐 안 들어보셨어요? Earthing? 안 들어봤어요. Earth 지구 Earth에 ING 하는 거예요. 아. 지구 표면을 계속 ING 하면서 접지 아시죠? 네. Earth 알잖아. 네. 남자들 네. 그거예요. Earth 내가 Earth 해주는 거야. 꼭 해보세요. 정말 좋아.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네네. 도전! 도전! 감사하세요. 네, 예약만 해놓고. 아이고. 진짜 많으시다, 오늘 산님. 산님 진짜 많으시다. 아, 이쁘다. 이쁘다. 가을길이다. 가을 산길이다. 나 여기 있다.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엄마야. 낙엽은 조심조심. 어우, 완전 폭신폭신한데. 미끄러워, 미끄러워. 돌 굴러가요. 돌 조심, 낙엽 조심. 이런 데는, 여기 봐. 돌하고 낙엽하고 같은 색이라서 이런 거 밟으면 다치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까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보기보다 조심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요가 선생이라서 균형 감각도 좋고 조심성도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까부는 거죠. 영상 안 찍으면 안 까봅니다. 영상 안 찍어도 웃는 건 많이 웃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웃으면 너무 안 이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습니다. 아, 네, 네, 네. 안산하세요. 네, 안산하세요. 예. 이렇게 등산객들 보기만 해도 이쁘네요. 좀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제가 9월 말까지도 물텀벙 했었는데. 완전히 가을. 너무 순식간에 변해버리니까 중간에 제가 가을잠 잤던 것 같으네요. 아이고, 단풍이세요? 언제 이렇게 물 드셨어요? 염색하셨어요? 여긴 벌써 다 말랐네? 뭐야? 벌써 다 말랐어. 아유, 아직 청년이시군요. 또 만났네.
너무 이쁘죠? 와, 양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잘못하면 중간에 끼어요. 사이사이. 인 사이로 막 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가을이니까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이죠. 바닥이 막 주단 깔아놓은 것 같아. 주단이 이보다 이쁘겠어요? 내 마음에는 주단을 깔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불로 타면 나는 나비가 되어. 저는 가을이 되면 이 땅을 보느라고 정말 가을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너무 이뻐서 내가 이 낙엽길을 이렇게 밟고 가도 되나? 이게 무슨 호사인가 싶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목이 아프면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이런 색이에요. 아이고, 발 안 아픕니까? 네네네네. 지금 저는 보국문 쪽인데 여기도 공사를 해서 문은 안 보이고요. 공사 장비만 보입니다. 숨소리가 너무나. 신목을 하실 때는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싹 마주쳤을 때 신목 하시면 엄청 불편한데. 여기 아이고 보국문 공사합니다. 공사. 거리 갔다가 이제 조금 더 공사장입니다. 남문 들어가. 아이고, 아 맨발. 아 깜짝이야. 아 맨발 아저씨. 야 대단하시야. 아줌마, 아저씨요. 아 사모님. 어 맨발 하면서. 네네네네네. 내가 업어주고 싶네. 아 그래요? 아 제가 업어드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북한산 다람쥐신가봐. 근데 맨발 하는 거 좋아요. 아 좋죠. 어떤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예 어싱이라고 찾아보시면. 그건 아는데. 그렇게 아닌데 실제로 막. 건강해지면 느껴져요. 예. 그리고 제가 요가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제가 요가 가르치면서 맨발부터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좋아지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랑 많이 들어가고 내 친구가 네. 좋다고 계속 들으기는. 근데 좋다고는 하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그 믿음이 조금 약한 거잖아요. 그렇게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느낌이신 거잖아. 그렇게 아니, 일단은 크게 불편한 데는 없으니까 그냥 지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하죠. 건강할 때 건강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그 건강이 오래가는 거지. 사람들이 내 건강을 믿고 그러잖아요. 어머 저 그분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런 소리 있잖아요. 왜 갑자기 쓰러지겠어요? 건강 자신하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셔도 저는 8년 보급화 되기 전부터. 아 그럼요. 옛날 꽃날부터 했는데 1년 사이에 하도 많이 하길래. 금년 봄부터 많이 하죠. 예. 이제 맨발에 세계가 올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왔고요. 저 이제 50도 차인데 관절이 안 좋아갖고. 근데 왜 아까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관절 때. 그봐. 그러니까 그 정도 아픈 거는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고 그렇게 무릎 보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 아, 출고 다녀요? 네네. 자생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보호대 하고 있는 동안 안 아프잖아요. 그거는 무릎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을 이렇게 당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환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걔를 풀고 맨발로 걸으시면 관절 금방 나아요. 어? 진짜 맨발로? 네네네. 일단 그걸로 효과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한 병에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두루두루 보살피면서 다 좋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맨발을 하세요. 보호대 풀고 그럼 관절 좋아지고. 지금 요가 학원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강의는 하고. 근데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무릎 아프고 허리 조금 아픈 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많이 아픈 거예요. 이제 오시면 이제 암이나 뭐 대사성기나 이런 거 좀. 아니. 그것도 그 봐봐. 그것도 좋아지는데. 암도 치유하는데 무릎 관절쯤이야. 응? 얼마나 좋겠어요. 왜 큰 병만 고치려고 하냐는 거지. 소소한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노화를 하니까. 근데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시작하면 못 걸어요. 발이 아파서. 몸이 아플수록 발바닥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걸으시면 통증 없이 걸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근데 이게 걸을 때가 되는 사람들이 꼭 나한테 말을 시켜. 이게 서로 그 걸을 때가 되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걸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저한테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같이 맨발로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 산 좋아하시니까. 이런 데 걷지 말고 처음에는 평평한 데 있죠? 이런 데는 겁나서 못하지. 짬밥이 좀 있어야지 이런 거는. 스틱도 안 좋아요. 조금 반대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스틱을 쓰시면 내 다리 힘보다 어깨 힘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론이 무릎 보호대 하지 말자. 신발에 깔창 깔지 말자. 스틱 쓰지 말자. 그 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비교해 보시고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어여 가세요. 아, 네. 네. 꼭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가세요. 네. 바닥이 이쁜데요. 바닥에 돌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어디에 돌이 있어서 부딪힐지 몰라요. 아,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이쁘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맨발로 걸어보셨나요? 막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그래요. 엄마야. 이러다 낙엽 다 없어지겠습니다. 아, 신난다. 기분 좋아. 됐어. 길이다. 가을길이다. 가을 산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아이고, 발 아파. 발 아파요. 아니, 이걸 계속 밟 거야. 맨발 앞에서 발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이게 맨발인 건데 이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아닌 데로 들어가지고 쫄려가지고 고생해. 네. 화이팅. 안 아프세요? 어, 네, 괜찮아요. 해보고 싶으면 빨리 하는 거예요. 대남문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가 4.1km나 남았다고요? 이 계곡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데, 아이고, 이쁘다.